조용하지만 자연의 숨소리가 들리는 이른 아침. 그리민의 집의 하루가 시작된다. 여름방학인데도 일찍부터 아이들을 깨우는 엄마 동경 씨. 일어날까? 아침이야. 일어나자. 어? 이건 누구야? 잘 잤어? 엄마. 그림이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어? 아침 인사를 나누더니 툇마루에 나란히 앉는다. 강아지들도 앉아. 여기 앉아. 이 집의 또 다른 가족, 강아지도 자리를 잡는데. 잠도 덜 깬 이 순간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 명상 시작합니다.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시작된 명상. 비몽사몽 헤매는 그림이와 달리 아빠는 제법 신선의 자세가 나온다. 이 집의 막내, 세 살배기 정훈이는 영 집중이 되지 않는 모양. 어느덧 산 너머에선 해가 얼굴을 내민다. 하루를 명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명상 한번 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아침 기운을 받으며 명상으로 하루를 여는 그리민의 가족. 자연과 어울려 사는 이 가족의 특별한 여름 이야기를 만나본다. 경상북도 상주의 산골마을. 그 깊은 곳에 작은 집 한 채가 그림처럼 안겨있다. 자연과 제법 잘 어우러진 황토집. 바구니 옆에 끼고 엄마 동경 씨가 나온다. 아침마다 작은 텃밭에 나오는 동경 씨. 고추도 따고 토마토도 따고 오이며 가지 등 싱싱한 채소가 금세 바구니 가득이다. 우리 시장요. 우리 시장. 오늘 아침 장 다 봤어요. 유기농으로 키워 모양은 예쁘지 않지만 건강이 느껴지는 채소들. 이 집의 식사 준비는 이렇게 시작된다. 오늘은 또 어떤 음식들을 준비하려는지 궁금한데. 간장으로 간을 하는 고추조림과 촉촉한 가지나물. 그리고 된장찌개를 준비한다. 우리 딸 일어났어요. 그림이 안녕히 주무셨어요. 좋은 아침.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하자 막내 정훈이가 상차림을 돕고 나선다. 아빠 거 갖다 놔주세요. 하지만 아직은 아슬아슬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잘 잤죠? 매일 아침 텃밭에서 먹을 만큼의 채소들을 가져와 요리를 하는 동경 씨. 재료가 싱싱하니 양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맛이 좋다. 배가 고픈지 그림이도 엄마 일을 돕고 나서자 동경 씨의 손이 바빠진다. 집에서 만든 간장하고요. 효소, 매실 효소. 그런데 9살과 3살 두 아이가 있는 집인데도 그 흔한 해만화가 없다. 채소와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로 차려진 아침 식탁이다. 저희 가족은 채식하거든요. 그래서 밭에서 나는 거 그날 매일 뜯어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채식을 해오고 있다는 가족. 그래서 아이들 역시 채식으로 차려진 식탁이 낯설지가 않다. 양배추야, 안 먹으면 아빠 먹을게. 정훈아, 찡얼찡얼 가르지 말고 엄마, 아빠 이거 먹기 싫어요. 누나도 누나들도 잊었잖아. 엄마 그럼 이거 먹을래 이랬잖아. 응, 알았지? 예쁘게 말해. 아니,
정훈이는 어쩔 수 없는 이 집의 채식주의의 초보자다. 사실 나는 고기를 엄청 좋아했어요. 아프면 우리 엄마가 병원에 안 데려가요. 시장에 가서 고기 사다가 푹 끓여주고 뭐 그 닭 잡아가지고 삼계탕 만들어주고 이게 그게 어려서부터 나한테는 뭐 엄마가 해준 약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해주는 맛있게 해주니까 그게 음식인 줄 알고 먹었는데 어느 날 책을 보고 명상서적이에요. 그 책에 사람이 왜 채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동물의 그 고통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어요. 취미로 다니게 된 명상원에서 만나 가까워진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고 가정을 꾸렸다. 그 후 채식을 시작하게 됐고 주위의 걱정과 달리 첫째 딸 그림이를 건강하게 낳았다.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채식을 시작했던 것. 이러한 식습관으로 자연스럽게 생긴 동물 사랑. 그래서 이 집에는 동물 가족이 많다. 얘는 행운이고요. 얘는 바다예요. 얘는 남극이에요. 예시야, 이거. 먹는 매실 개성 만점 이름의 동물들. 하지만 저마다 사연이 많다. 구해운이도 있고요. 동물 보호소에서 데리고 온 애들이랑 그런 애들이 많아요. 버려진 동물들을 데려와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다. 이 집의 특별한 규칙. 동물도 채식이다. 이렇게 해주면 사료만 줄 때보다 훨씬 잘 먹어요. 여기다 사료 섞어서 골고루 주렴. 알겠지? 아버지? 엄마, 오빠에게. 아니다. 식물성 사료에 채소로 만든 음식을 섞어 강아지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는 그림이. 그래서 이 집에서 채식은 특별하지 않다. 바다랑 애들도 다 채식해요. 안 먹어. 동물 가족에게도 채식은 익숙한지 맛있게 먹는데 동물들이 많으니 밥을 챙겨주는 것도 한참 걸리는 아침. 그림이가 제일 바쁜 시간이다. 그리고 아빠의 아침 임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 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다 쓸 때가 있다. 네, 우리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모아서 퇴비로 농사에 씁니다. 여기 주변에 풀도 이제 베어서 여기다 놓고 뭐 집에서 뭐 부산물이 많이 나와요. 뭐 이 개 키우는 거 개똥도 나오고 뭐 그걸 다 모아가지고 놓으면 1년 모으면 꽤 돼요. 그거 뭐 퇴비로 쓰면 좋은 퇴비죠. 그렇게 각자 맡은 일을 하는 동안 아침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아빠의 농사일. 밭 한쪽에 풀들로 고이고이 덮어둔 것을 해치는데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건 다름 아닌 퇴비다. 잘 떠서 냄새 없네. 제대로 뜨면 냄새가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 만든 퇴비. 정성을 들인 만큼 좋은 거름이 될 것 같다. 술에 가득 퇴비를 담아 밭으로 향하는 호남 씨. 혼자 땅을 갈고 그 위에 퇴비를 뿌리는데 이곳에 또 어떤 씨앗이 둥지를 틀고 새싹을 보일지 기대가 된다. 그런데 넓은 밭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 하나가 서 있다. 이 나무만 없다면 더 넓게 밭을 사용할 수 있으련만. 농사에 방해가 안 되는 거는
놔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나무들이 있는데 다 생명이고 다 같이 살아야죠. 자연에서 내가 얘네들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좀 놔둘 수 있는 건 놔두고 그렇게 공생을 해야죠. 자연 속에 인간이 들어와 사는 것이니 되도록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덥죠? 엄청 덥다 오늘. 30도가 훌쩍 넘는 기온의 여름 날씨. 뙤약볕 아래서 일하는 아빠를 위해 새참이 배달됐다. 아유, 즐거운 참 시간이구만. 정훈아. 탄식군. 언제나 새참 자리는 나무 아래. 시원함이 새참 맛을 더한다. 아, 맛있죠? 어, 맛있겠네. 뭐 탔는지 알아? 뭐야? 청포도 효소, 청포도 식초, 비타민. 비타민 탔어. 새참 시간이라기보다 나들이 분위기가 더 느껴지는 시간. 고마워. 이렇게 나무 아래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욕심이 생긴다. 욕심을 버리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자연은 우리에게 말한다. 그날 오후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호남 씨가 포도밭에 나왔다. 호남 씨가 다른 일을 보는 사이 포도밭을 지키는 건 다름 아닌 닭들. 메뚜기나 여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포도 이파리도 많이 갉아먹고 포도알도 갉아먹어요. 포도알을 갉아먹거든요. 걔네들이 여기서 놀다가 뭐 여치나 메뚜기는 밑에서도 놀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니까 밑에 내려오면 쟤네들이 다 주워 먹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유기농법으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호남 씨는 최대한 친환경 방법을 살려 농사를 짓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여기엔 특별한 이유가 있단다. 비료 농약을 안 하고 제대로 된 먹거리를 서로 나눈다는 게 이게 참 저기 뭐랄까 아주 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고집하고 해요. 처음부터 뭐 농사 지은 지가 지금 17년 돼가는 거네요. 처음부터 농약은 사본 적도 없고 비료도 그렇고. 유기농으로 고집하세요? 현대병. 현대 사람들이 앓는 많은 병들이 농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농업이 바뀌어야 먹거리가 제대로 참된 먹거리가 이 생산이 돼야 이제 그게 되죠. 유기농 포도 농사를 짓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터. 하지만 호남 씨는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기에 오히려 일손이 덜 필요하다고 말한다. 수라 할 때도 그 주문 들어오는 대로 그때 그날 그날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라 하니까 또 일손이 뭐 둘이서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그 관리하는 것도 거의 저 혼자 해요. 포도밭에 잡초가 자라면 농약을 뿌리기보다 제초기로 제거하는 호남 씨. 작은 것 하나라도 자연을 생각하며 포도를 키운다. 강아지들도 낮잠을 자는 나른한 오후 시간. 그림이가 소풍이라도 가는지 단단히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선다. 갔다 와. 네. 방학이라 소풍을 갈 일도 없건만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콧노래까지 부르며 마을 뒷산에 오르는데 이 정도 높이는 뿌리 깊은 풀들을 잡고 오르면 그만. 심심할 때마다 찾아와 뛰어노는 이산은 그림이에게 놀이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뒤를 강아지 행운이가 따른다.
웬만한 어른보다 나아 보이는 그림이의 산행솜씨. 길도 나 있지 않은 곳을 평지를 걷는 것처럼 참 잘 도우른다. 그림아, 네. 길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그냥 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니까요. 길이 있어야 길이 아니라 그냥 발로 밟은 게 길이에요. 네. 와, 도라지다. 정원아, 잠깐만. 도라지 백도라지. 갖가지 약초와 산나물들이 반가운 그림이 오늘은 도라지 타령으로 마른 나뭇잎 속에 숨어 있는 도라지들을 불러보는데. 도라지 아닌데 잔든다? 잔든네?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맛이에요? 먹을만 하고 향긋해요. 향긋해요? 네. 이거 고사리야. 고사리. 고사리? 감겼을 때 먹어야지. 지금 이건 너무 늦었어요. 아쉽게도 고사리는 가장 맛있을 때가 지나고 말았다. 그렇게 한참을 산속 약초 친구들과 놀더니 또다시 바위를 타고 산을 오르는 그림이. 왜 자꾸 험한 길로만 가는지 알 수가 없다. 다 왔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숲. 제가 오고 싶었던 데예요. 이곳은 그림이만의 산속 비밀 장소. 뜨거운 모자와 가방은 나뭇가지를 옷걸이 삼아 잠시 걸어둔다. 그러더니 풀을 방석 삼아 앉아 생각에 잠긴 그림이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제법 진지하다. 공책에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건 다름 아닌 시. 이렇게 자연 속에 있다 보면 시상이 마구마구 떠오른단다. 시 쓰려고 온 게 아니라 갑자기 산에 가고 싶어서 와서 시도 쓰고 그러는 거야. 친구가 없는 산골에 살고 있지만 그림이에게 자연은 소중한 벗. 이곳에서 그림이만의 추억을 만들어간다. 그런데 아직은 어린 나이. 혼자 깊은 산속에 오는 게 무섭지 않을까. 행운이가 함께 있어 안심이다. 아무리 큰 소리로 야호를 외쳐도 친구의 메아리는 들을 수 없는 산골 생활. 하지만 언제나 푸른 자연이 함께 마음을 나눠주니 이걸로 됐다. 산에서 내려온 그림이에게 임무가 주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정류장에 내려놓고 가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림아, 택배 왔대. 두유 왔나 봐, 두유. 두유? 좀 가져올 수 있겠어? 네. 루비, 엄마 데리고 엄마, 있을게. 엄마, 응? 근데요, 그거. 그 자전거 어디 있어? 자전거? 저기 있네. 어디? 아, 저기 있어? 네. 맨날 저기 없어. 네. 요새 마을에 안 내려갔는데 택배 가지러 내려가니까 재밌어서요. 마을과 뚝 떨어진 곳에 살다 보니 택배가 오는 날이어야 마을로 내려가는 것. 모처럼의 마실이 좋다. 마을 정류장에 놓여진 택배. 이곳이 그림이네만의 보관소인 셈이다. 이게 뭐야? 두유예요. 두유? 네. 택배차가요. 저 집까지 안 올라오고 여기에 냅두면 우리가 여기에 가지러 와요. 택배뿐만이 아니다. 인정정. 우리 엄마 이거. 우편함도 아예 정류장에 달아놓은 것. 내려온 김에 우편물도 꼼꼼히 챙겨간다. 그런데 내려올 때와 달리 꽤 힘들어 보이는 그림이. 내려갈 땐 재밌는데 올라갈 때는 힘들어요.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도 있기 마련.
신나게 내려왔으니 올라갈 땐 땀 흘리는 게 당연하다. 그 시각 아빠는 아직도 포도밭에 있다. 선생님한테 가져가는 거라. 포도 상자를 챙기는 걸 보니 수확을 하려는 모양인데. 포도를 따는 손에서도 포장을 하는 손에서도 많은 정성이 느껴진다. 전주에 제가 포도를 지금 8년째 지도를 받으면서 배우는 선생이 있는데 그분한테 갖고 가서 평가를 좀 받아갖고 오려고요. 올해 좀 잘 된 것 같아가지고 가서 자랑도 하고